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몬스터 타이쿤. 자, 몇 주 만에 또 몬스터 타이쿤으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오늘 몬스터 타이쿤 2 2회차 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상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보상 안에는요, 진짜 저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몇 주간 몬스터 타이쿤을 또 안 하다 보니까 좋아요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무려 9,100 좋아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91개의 코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100개당 코인 하나였는데,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요 코인을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짜잔! 91개의 코인을 얻었네요. 와, 나 시작부터 오늘 기분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자, 그럼 몬스터 타이쿤의 아침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 역시 날이 맑아요. 어디부터 가야 되나? 어? 오늘의 세일! 역시 오늘의 세일부터 봐야죠. 오늘의 세일 안에는 박스팩 브론즈 코인 10개. 와, 나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시세 올라간 거 봐라. 아니, 이거 세일이 아닌데요? 세일인데 브론즈 코인 10개야? 와, 근데 이 박스가 지금 딱 보기에 심상치 않아요. 오늘 뭔가 레인보우 프렌즈 요런 애들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내가 박스가 됐잖아? 뭐래 이거는? 우와, 박스 안에 숨을 쉬는 거. 그러네,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예요 여러분들. 자, 뭐 오늘의 세일은 뭐 오늘의 세일인 거고, 자, 그러면은 박스가 된 상태로 오늘의 몬스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몬스터는요, 과연 나이트메어 프렌즈예요. 야, 근데 일반 레인보우 프렌즈가 아니네. 나이트메어 프렌즈라고 합니다. 와, 은하애들. 뭐야, 은하애들도 코인 10개야 대박. 그니까 오늘 총 3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30코인을 먼저 쓰고 가겠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사버려야지. 호잇, 둘, 셋. 오예, 은하애들 3개 완전 플렉스 해버렸잖아. 자, 그럼 나이트메어 프렌즈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장비 상점에 오늘 새로 나온 신무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발 센 거, 강한 거 나와주세요. 강한 거 어디 보자. 오, 여기 있네. 잉크 기관 총 브론즈 코인 30개. 뭐야, 30개나? 그 다음에 근데 오늘은 3개가 나왔네요. 일단 나야 좋지. 잉크 쌍권 총 브론즈 코인 15개, 브론즈 코인 10개. 근데 지금 제가 가진 돈이 91개 몬스터 코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브론즈 몬스터 코인이 지금 91개에서 벌써 5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30개 더하기 15는 45, 45 더하기 10개는 다 살 수 있겠는데? 좋아, 다 사자. 저 일단 이거요. 오케이, 겟도 다제. 요것도 구매. 어우, 좋아. 결제 완료. 오케이. 와, 여기 든 모션이 대박인데? 때려볼까? 오오오, 대박. 빵야, 빵야. 오오오. 그리고 요거 쌍권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 시프트 누르면 합체도 해. 그리고 마지막은, 오, 기관총이네요. 아, 오늘 라인업 괜찮은데? 아, 근데 오늘 나이트메어 레인보우 프렌즈라가지고 엄청나게 셀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사장 거적대기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아이템을 다 샀으니까 나이트메어 프렌즈 기다려라. 빵야, 빵야. 어? 머리를 뜯어버렸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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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텔레포트 하러 가죠. 아, 어디로 갈까 오늘은? 어? 왔다. 뭐야 여기는? 오, 뭔가 평범한 곳인데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있다는 소리지. 와, 바로 앞에 있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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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 이거 갑옷 때문에 걸리나 보다. 갑옷 빨리 벗고. 아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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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죽는다. 오자. 박스. 살았다. 이거 어떻게 살아나왔니 이거? 자, 와,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앞에 있으니까 빨리 이동할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 닫고. 오케이. 뭐야, 왜 여기 있어? 간다 간다 간다. 자, 안 보일 때 이동해야 돼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 나는 박스니까.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문? 여기 문 있다. 갔나? 오케이, 갈게요.
문 닫아! 됐다. 와, 쟤 올 뻔했어 지금. 안녕하세요. 그니까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안녕히 계세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이, 진짜 무섭다 이거. 그리고 이쯤에서 변신 풀고 와. 휴, 살았다. 아니 잠깐만, 그나저나 나는 레인보우 프렌즈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나이트메어 레인보우 프렌즈들을 찾으러 왔는데 어디 있지? 어디 보자. 여기로 가는 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래. 자, 가보자고. 어디 보자. 총 들고. 요 문 뒤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나는데 이거. 뭐야, 온 방안이 주황주황하잖아. 그리고 바닥에서는 주황색 파티클이 막 튀기는데? 뭐 이거? 아니 무슨 일이지? 뭐 별게 없나? 근데 보통 이런 방에서는 꼭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저거 나왔다. 뺑글뺑글 돌면서 데미지를 최대한 안 받게 피하고. 빵야 빵야 빵야. 야, 오렌지 뭐야 얘. 진짜 아픈데? 얘 나 가겠다. 이대로 간다. 저기 사다리. 저기 사다리로 가면 살 수 있어. 어딨어? 아, 저기구만. 받아라. 그렇지. 영혼 흡수하러 갑니다. 은하의 돌 들고. 짜자잔. 첫 번째 나이트메어 브랜즈 오렌지 획득 획득 획득.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 잡으러 갑시다. 아유, 어디까지 가야 되니? 얘네 다 방 하나하나마다 숨어있는 것 같은데? 야, 좋아 좋아, 고기도 먹고. 어디 보자. 그렇지, 이거 나이트메어 몬스터가 있을 때만 나오는 이펙트 같아요. 야, 이건 뭐냐? 파란색인 거 보니까 뭔가 블루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어디냐? 어디서 나오냐 이놈? 모습만 드러내라. 내가 박살을 내주겠어 아주. 그래 그래,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나왔다! 나이트메어 블루! 우와! 엄청 빠른데? 일단 이걸 최대한 이용해볼게요. 그리고 와, 인공지능도 있어! 아니 어떻게 최단 거리를 예상해서 오는 거지? 빠세이 빠세이! 나 체력 체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총 합체! 발사! 젠장 한 대도 안 맞네. 죽어라! 됐다! 우와, 체력 반칸 남았어! 대박! 하지만! 바로 이 루비님이 나이트메어 블루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와, 뭔가 오렌지랑 다르게 진짜 어렵게 잡은 느낌이거든요? 어디서 죽었지? 아, 그렇지, 여기서 죽었지. 자, 은하의 돌로 흡수! 짜자잔! 흡수했지롱! 아, 됐다. 일단 고기 먹고 체력보다 다시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낙뎀이나 돌에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대로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두 마리 잡았고,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몬스터 타이콘으로 돌아가서 나이트메어 레인보우 프렌즈들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까지 힘내서 잡아볼까요? 아유, 힘들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긴가? 여기다 지금 딱 보니까 마지막 나이트메어 프렌즈는 그린 같은데, 근데 아까 전에는 보지 못한 형태의 이펙트들이에요. 여기 딱 봐도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나이트메어 프렌즈가 된 애들만 지금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네. 지금 왼쪽에 블루, 오른쪽에 오렌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가운데에 그린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그린이 보스네. 자, 그럼 조심해서 그린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알 장전부터 먼저 다 해놓을까? 이거 다 써, 총알. 그렇지, 총알 장전 끝냈고. 뭔가 저기 안에서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우와, 왜 이렇게 커! 아! 너무 큰데! 이야! 잠깐만. 그린아, 잠깐만! 아! 죽어라, 그린! 모르겠다! 우와!
야, 이 총이 엄청 세구나. 이렇게 해서 그린도 잡았습니다. 은하의 돌이 반응을 하나요? 어, 반응을 했습니다. 만쉐이 만쉐이. 자, 그럼 몬스터 타이쿤으로 바로 돌아가 보죠. 와, 진짜 오늘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얘네가 따로따로 싸웠을 때는 저번에 허기허기보다도 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마리씩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위험도는 이 세 마리가 한 군데에 뭉쳐 있었을 때 나오는 위험도 같거든요. 만약에 이 세 마리가 한 번에 저를 공격했다라면 어떻게 됐을지. 오오오이, 끔찍하네요. 자, 그럼 뭐 결과는 결과대로 좋게 나왔으니까 오늘 몬스터 타이쿤 바로 사육장으로 돌아가서 요 몬스터들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육장 세팅은 그린, 블루, 오렌지로 이렇게 칸을 나눠서 다같이 합사를 시키기로 했고요. 몬스터를 잡을 때 있었던 이 나이트메어가 나올 때 발동됐던 특유의 이 이펙터들, 이 이펙터들도 제가 또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나이트메어 프렌즈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부터, 아니 오렌지부터 갈까요? 오렌지 넣어라.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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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렌지 대박이야 여러분들. 우와, 아까 얘는 잡느라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 평소에 오렌지라면은 뭐 눈알도 다 있었겠지만 얘는 눈알 한쪽이 없어요. 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몬스터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몬스터는요 바로 블루입니다. 우와 우와, 블루는 진짜 덩치가 레전드다. 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어떻게 이러냐? 아무래도 블루를 잡았을 때 굉장히 힘들게 잡았던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블루, 나이트메어 블루는 체력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대망의 그린인데요. 그린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죠. 그린 넣어라! 짜잔! 우와! 우와! 그린 엄청 커요! 이 그린, 이거 약간 장미 줄기 같다, 손이. 그래가지고 가시들이 진짜 타닥타닥하게 다 붙어있고요. 이 한 대 맞을 때 데미지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마치 손이 채찍과 같은 느낌으로 한 번 잘못 걸리면 진짜 갈갈이 찢길 것 같아요. 목도 약간 떨어져 있고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해서 몬스터 타이쿤 2 두 번째 몬스터 나이트메어 레인보우 프렌즈를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몬스터를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저는 또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몬스터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